안녕하세요, 김희입니다. 게임을 하고는 싶은데 대체 제가 뭐하는 녀석이지?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빠르게 보여드립니다. 감사는 21명으로 생존자보다 10명이 부족하긴 하지만 모든 특성들을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자연스레 게임 삭제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초스피드로 진행합니다. 캐릭터들의 자세한 내용들은 각 공략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TMI들은 저번처럼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먼저 정은서의 아빠 공장장입니다. 주로 듬직한 몸매에 뚜벅뚜벅 걸어다니는데 생존자를 쫓거나 기절할 때마다 불이 슬슬 차오릅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바싹 타버린 불감자가 소환되죠. 생존자를 자동으로 추격하며 공격까지 합니다. 존재감이 하나 차면 그때부터는 꼭두각시도 소환하며 멀리 던질 수도 있는데 주위에 생존자가 접근하면 생존자 위치가 발각되며 아이콘이 떨립니다. 클릭해서 꼭두각시와 자리를 뒤바꿀 수도 있죠. 불을 끌어당겨 꼭두각시에게 주입하면 얘도 인공지능이 되는데 걸어다니면서 해독기 주위를 순찰합니다. 가까이 접근하면 따라오면서 공격까지 하니 일정 시간 소유에 제거해야만 하는데요. 계속 따라와서 거슬린다 싶으면 이렇게 살짝 터치만 하고 가세요. 그러면 잠시 동안 안 움직입니다. 근데 공장장이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풀존재가 되면 꼭두각시가 하나 더 생겨서 두 개를 운영하게 됩니다. 만만하면서도 무서운 감시자죠. 다음은 초코 광대입니다. 게임 내에 흩어진 부품을 수집해 무기를 강화하는 방식인데 게임을 시작했을 때 뭔가 이상한 게 보이면 아 광대구나 하시면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부품을 수집하는데 바람개비를 장착하면 공격과 돌진 속도가 증가하고 드릴을 장착하면 생존자 치료 속도가 느려집니다. 추진기는 무한으로 돌진할 수 있죠. 처음 존재감이 없을 땐 얘도 뚜벅이지만 추진기를 사용하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여러 부품들을 한꺼번에 장착할 수도 있고요. 존재감이 하나 차면 그때부터 로켓을 정식으로 사용하게 되며 풀존재가 되면 더 멀리 더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풀존재 광대만큼 무서운 게 없을 정도죠. 다음은 사냥터지기 노루입니다. 사슴처럼 생겼는데 갈고리 같은 사슬을 날리죠. 생존자를 끌어올 수도 있고 근처 지형지물에 던져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하고 나면 노루 주위로 뭔가가 생기는데 이거 맞으면 생존자는 이동과 모션 속도가 느려지고요. 여러 번 맞으면 더 느려집니다. 이외에 최대 8개의 덫을 설치할 수 있는데 생존자가 밟으면 8초간 속박되며 근처 동료가 도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하실이나 생존자가 앉아있는 의자 근처에는 설치가 불가하고요. 존재감이 하나 차면 사슬에 맞을 때마다 0.5 데미지를 입게 되니 주의하시고 풀존재가 되면 지형지물 물에 사슬을 쏠 때 무제한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굉장히 끓는 맛이 있는 감시자죠. 다음은 해악 리퍼 잭입니다. 손톱을 안 깎아서 굉장히 긴데 일정 시간마다 이 손톱으로 안개가 모여듭니다. 이 상태에서 공격하면 해악거리면서 안개 칼날을 발사하는데 이걸 바람의 상처, 줄여서 바상이라고도 부르고요. 바상이 지나간 자리는 안개 구역을 뛰게 됩니다. 여길 지나가면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안개 은신 쿨타임도 대폭 감소하죠. 안개 은신이 뭐냐? 존재감이 하나 차면 잭은 그때부터 저절로 은신 상태에 돌입하는데 생존자에게 잘 안 보이고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공격 같은 큰 동작만 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할 수 있죠. 풀존재가 되면 더 빠르게 은신 상태에 돌입합니다. 이 바상 공격은 후딜이 없어 바로 이어서 추가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손톱 기신 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은 거미입니다. 지형지물 사이에 거미줄을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길 지나가면 이동과 모션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 개의 거미줄을 이용하면 더 빨라지죠. 반대로 생존자가 건드리면 위치가 발각되며 이동과 모션 속도가 느려집니다. 존재감이 하나 차면 그때부터 거미는 침을 뱉을 수 있는데 생존자에게 0.5 데미지가 들어가고 아까와 똑같이 느리게 만듭니다. 종첩될수록 매우 느려지는 컨셉이죠. 풀전제가 되면 가래가 더 많이 생겨 침을 더 빨리 뱉습니다. 거미줄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의자 없이도 생존자를 고치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데 게이지가 다 차면 그 자리에서 말라 죽게 됩니다. 참고로 생존자는 고치 상태에서 대굴대굴 구를 수 있는데 팀원이 구해주러 왔을 때 대굴대굴 하고 있으면 못 구하니까 감시자를 도와 트롤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가수 미치코입니다. 재원격 최초의 인간형 여성 감시자인데 뉴비긴 공포 그 자체였죠. 원하는 곳에 나비를 날려버릴 수 있는데 나비를 바라보면 빨간 얼굴 표시가 뜹니다. 이 표시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돌진할 수 있는데 이걸 생멸이라고 하죠. 생존자에게 나비를 먹이거나 스스로 닿으면 생존자가 표적이 되며 생존자한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생존자 화면에도 빨간 얼굴 표시가 뜨는데 이걸 누르면 미치코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면 미치코가 생멸을 사용 못하고요. 초록 부채 모형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미치코를 봤다 안 봤다 하게 되고요. 존재감이 하나 차면 그때부터는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데 공중에서도 나비를 날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취소시켜 다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 떨어지면서 공격하면 딜레이 없이 연속 공격도 가능하죠. 풀존재가 되면 나비도 빨라지고 미치코도 더 빨리 날아갑니다. 나비 좋아하시면 해보세요. 다음은 편의점 우산인데요. 하얀 우산과 검은 우산이 있습니다. 하얀 거는 이동 속도가 빠른 대신 공격이 느리고 검은 거는 이동 속도가 느린 대신 공격이 빠릅니다. 둘을 바꾸는 방법은 우산을 던지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가면 아이콘을 꾹 누르면 우산의 도착 지점이 표시되며 해당 위치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죠. 다른 방법은 우산만 던지는 건데요. 던진 우산 근처에 생존자가 있으면 위치가 표시되고 갈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존재감이 하나 차면 하얀 의사는 서폰, 검은 의사는 탕백 스킬이 개방되는데 서폰은 이동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대신 공격을 못하고 영혼을 빼갈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생존자는 패닉 상태에 빠지며 우산이 여러 명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상태 표시도 엉망진창이 되죠. 환자나 창틀 상호작용도 불가하고요. 반대로 검은 의사는 종을 울리는데 생존자가 이 직선 범위에 들어와 있으면 철푸다가 엎어지며 교정이 되게 되고 감시자와의 거리가 좁혀지게 됩니다. 두 번 이상 교정이 실패하면 이동 방향이 뒤바뀌죠. 풀존재가 되면 다른 우산으로 변할 때 해당 우산의 스킬이 광범위하게 자동으로 나갑니다. 생존자를 혼란에 빠뜨리기 쉬운 감시자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화난 징징이 하스터입니다. 생존자가 공격당하거나 동료가 쓰러지면 촉수가 만들어지는데 이 촉수로 주위 생존자를 공격할 수 있죠. 촉수를 내려칠 땐 가장 가까운 생존자를 향해 내려가는데 이걸로 숨어있는 생존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촉수가 생존자 주위에 있으면 해독 속도, 모션 속도, 치료 속도 등이 느려지므로 시간을 투자해 제거하는 게 좋죠. 하스터는 생존자 근처에 있으면 촉수가 지속적으로 충전되는데 대충 2명의 거리와 비슷하며 원하는 곳에 촉수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존재감이 하나 차면 수시로 추가 에너지를 획득하게 되고 풀존재가 되면 생존자 한 명을 선택받은 용사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초 내로 이 생존자가 촉수를 지나갈 때 해당 생존자를 기준으로 여러 번 내려칠 수 있습니다. 낙지볶음 좋아하시면 해보세요. 다음은 사진사 요셉입니다. 맵에 놓여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촬영한 바로 그 시점에 생존자와 풍경이 복제된 사진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생존자 감시자보도 들어갈 수 있죠. 감시자 요셉은 사진 생존자를 때리고 의자에 앉힐 수 있는데 사진 세계에서 벌어진 일은 절반만 현실에 적용됩니다. 사진 세계에서 데미지를 입으면 일반 생존자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게 좋은데요. 요셉 공략편에서 그 점을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초반 부분만이라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셉은 특별하게도 일반 공격 시 한 번에 1.5 데미지를 입혀 꽤나 위협적이며 존재감이 하나 차면 사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킬을 이용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풀존재가 되면 과거에 있던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죠. 게임 시작할 때 카메라가 보이면 아 요셉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발크 할아버지입니다. 요셉이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발크는 콘솔이라는 게 있죠. 콘솔을 조작하면 각 구역에 배치된 모니터가 있는데 원하는 구역의 모니터를 보고 격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할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되며 격벽의 길이에 따라 에너지량이 다릅니다. 격벽에 올라갈 때 생존자가 있으면 0.5 데미지가 들어가고 격벽을 직접 넘어가면 일반 공격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넘는 사람 없겠죠? 생존자 또한 콘솔을 해킹할 수 있으며 발크와 똑같이 격벽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걸로 트롤에서 팀원을 가두세요. 장난이고 감시자가 사용 못하도록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발크가 존재감이 생기면 콘솔을 사용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모니터를 볼 수 있게 되며 풀존재가 되면 과부하를 통해 격벽 쿨타임과 에너지 소모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과부하가 끝나면 일정 시간 동안 해당 콘솔은 마비가 되죠. 다음은 꿈의 마녀입니다. 본체와 신도로 나뉘어있는 특이한 감시자인데 본체는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생존자에게 공격이 안 됩니다. 생존자도 마녀의 본체를 볼 수 없죠. 대신 졸졸 따라다니는 신도를 통해 공격을 하는데 신도는 자유자재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숙주를 삼아서 그 숙주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숙주를 따라가고요. 처음에 같이 있는 이 신도는 마녀인 본체를 숙주로 삼고 있는데 나머지 신도들은 생존자들을 숙주로 만들어 기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생존자를 지정해 그 주변에 신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소환된 신도는 해당 생존자를 숙주로 인식하며 그 생존자를 엄마로 삼아 활동하게 됩니다. 참고로 자기의 엄마를 때리면 불효이기 때문에 해당 신도는 소멸하며 다른 엄마를 때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신도가 생성될 땐 별 모양처럼 생긴 마녀 표식도 함께 생기는데요. 이건 생존자가 먹는 것이며 이걸 갖고 있으면 동료나 자신에게 붙어있는 신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존재감이 생기면 기생 쿨타임이 대폭 감소되며 풀존재가 되면 신도의 이동 범위가 대폭 상승하죠. 참고로 조종하지 않는 신도는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 있는데요. 이 상태일 땐 심장이 뛰지 않아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꿈마에게 갑툭튀 당할 수 있습니다. 대신 꿈마가 다가오면 알림이 뜨기 때문에 잘 살펴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울보입니다. 키가 매우 조그만한 녀석인데 게임 시작하자마자 소나무가 자라서 바로 알 수 있죠. 한 나무에 원령 두 마리가 존재하며 부패 구역을 뛰고 있습니다. 이 원령은 평소에 나무 주위를 맴도는데 생존자가 부패 구역을 들어왔다가 나가면 30초 동안 생존자 주위를 맴돌게 됩니다. 한 명당 최대 두 개의 원령이 붙을 수 있죠. 울보는 원령에게 날아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원령이 생존자와 부딪히면 일반 공격 피해를 주게 되고 울보에게 흡수되면 가속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사라진 원령은 30초 후 다시 나무에서 나타나죠. 생존자는 이 나무를 파괴해 부패 구역과 원령을 없앨 수 있고요. 없애면 30초 동안 원령이 붙지 않게 됩니다. 소나무가 파괴되면 파괴된 위치에 나뭇가지가 하나 남는데 울보는 이걸 주워서 다시 소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존재감이 하나 차면 안식이 길을 만들 수 있는데 울보가 이 길을 지날 때는 이동 및 모션 속도가 대폭 증가합니다. 나뭇가지가 있다면 길을 만들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안식의 길 끝에 소나무가 심어지죠. 풀존재가 되면 생존자가 부패 구역을 떠날 때 3초 동안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디버프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재앙의 도마뱀 루키노입니다. 루키노는 점프를 할 수 있는 감시자인데 점프할 때마다 게이지를 소모하고 다단 점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2단 점프를 할 수 있지만 점프하는 도중에 부딪히면 추락하게 되고요. 존재감을 얻으면 공중에서 엉덩방아찍기를 할 수 있는데 급속도로 수직 낙하를 하며 낙하 범위 안에 생존자가 있다면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판자를
산산조각 낼 수도 있죠. 풀존재가 되면 3단 점프까지 할 수 있게 되고 엉덩방아 찍기의 속도가 대폭 향상됩니다. 사축류 좋아하시면 해보세요. 다음은 피해 여왕 마리입니다. 마리는 물로 만들어진 거울을 소환할 수 있는데 이 거울을 기준으로 본체와 대칭을 이루는 또 다른 마리가 생깁니다. 이 거울상으로 비친 마리는 지형지물과의 충돌을 무시하며 본체의 위치, 상태와 동작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데 생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죠. 스킬 버튼을 다시 터치하면 거울상과의 위치를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존재감이 하나 열리면 마리는 거울을 돌릴 수 있는데 거울과 가장 가까운 생존자 쪽으로 거울상이 맞춰지게 되죠. 풀존재가 되면 마리뿐만 아니라 거울상의 생존자도 비춰지게 되는데 물거울을 소환할 때 생존자 근처에 생성하면 생존자도 거울에 비춰지며 보다 쉽게 생존자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울마리 주변에 생존자가 있다면 이렇게 파란색 실루엣으로 표시가 되며 캐빈엔 안에 들어가 있어도 표시가 됩니다. 공주 좋아하시면 해보세요. 다음은 발크의 발명품 봉봉입니다. 봉봉은 대량의 폭탄을 저장할 수 있는데 폭발 범위는 십자형이며 연쇄 반응을 통해 모든 폭탄을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폭탄은 0.5 데미지를 입히는데요. 여러 개의 폭탄을 터뜨려도 한 번에 피해만 입습니다. 봉봉의 폭탄들은 투척 전에 폭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죠. 봉봉은 존재감이 하나 차면 원격 조종 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폭탄은 타이머에 상관없이 원하는 때에 터뜨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풀전지가 되면 시한 폭탄의 충전 시간이 단축되고 모든 폭탄의 폭발 범위가 확대되죠. 펭귄 좋아하시면 해보세요. 다음은 바이올리니스트 안토니입니다. 안토니오는 머리를 안 감아 머리 미역을 달고 다니는데 지정한 위치로 첫 번째 음표를 연주할 수 있고 5초 내로 두 번째 음표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음표 사이에는 빨간 선이 연결되는데 이 선이 연결될 때 생존자가 그곳에 위치해 있으면 생존자는 일반 공격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마력의 음색이라는 스택도 하나 중첩되죠. 마력의 음색은 최대 3중첩까지 가능한데 중첩될 때마다 이동, 해독, 치료, 출구 열연 속도가 감소됩니다. 따라서 생존자는 명상을 통해 스택을 제거해야 하고요. 빨간 선을 그냥 지나가도 스택은 중첩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존재감이 생기면 안토니오는 랩소디를 연주할 수 있는데 9초 동안 음표를 전방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음표는 공격하는 게 아니고 생존자에게 명중시켜 스택을 쌓는 용도죠. 풀존재가 되면 페르페툼 모빌리를 연주할 수 있는데 두 개의 음표로 생성된 이 빨간 선을 기준 안토니오가 서 있는 반대 방향 쪽으로 10갈래의 현악을 발사합니다. 여기에 맞은 생존자는 데미지를 입게 되고 피하려면 이 선들 사이에 서 있던지 범위 바깥으로 벗어나야만 하죠. 머리 안 감으신 분들 해보시고요. 다음은 캣맘 사도입니다. 사도는 검은 고양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지정한 방향으로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고양이가 질주하기 시작하는데 스킬 버튼을 두 번째로 누르거나 5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고양이가 두 마리로 분열하며 좌우로 뛰어갑니다. 이때 생존자가 범위에 들어오면 고양이가 생존자를 물어 함께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양이가 물었을 때 사도가 범위 안에 들어오면 생존자가 잠시 기절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 확정타를 넣을 수 있죠. 사도는 고양이들 쪽으로 돌진할 수 있는 스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절시키는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절을 시키지 않고 스킬 버튼을 세 번째로 누르면 고양이들이 보라색 기운을 내뿜으며 사라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생존자는 10초간 해독, 치료,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존재감이 생기면 지정한 위치에 십자가도 세울 수 있는데 이렇게 표식을 세우면 모든 고양이들이 해당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냥 고양이 컨트롤이죠. 풀존재가 되면 사도의 돌진 속도가 더 빨라지고 돌진 횟수가 1회 더 증가합니다. 고양이 좋아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조각가입니다. 조각가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감시자인데 지면에 조각상을 소환시킬 수 있습니다. 생존자를 강제로 밀어 이동시키는 박력을 보여주며 벽이나 지형지물에 끼었을 경우 0.5 데미지를 입게 되는 방식이죠. 조각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앞뒤로 나타나는 조각상, 좌우로 나타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지정한 곳에 조각상을 소환할 수도 있고요. 존재감을 얻게 되면 무기를 목표 지점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멀리 던져 맵 끝까지도 가능한데 일종의 감시를 하는 거죠. 12초 동안 조물주의 시각으로 내려다보며 조각상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견제를 함과 동시에 본체는 계속해서 이동이 가능하죠. 풀존재가 되면 서로 다른 종류의 조각상이 충돌했을 때 자동 합체가 됩니다. 생성 후 가장 가까운 생존자를 향해 돌진하며 범위에 있는 모든 생존자에게 0.5 데미지를 입히게 되죠. 체스 좋아하시는 분들 해보세요. 다음은 똥박사입니다. 유일하게 의자가 없이 게임이 진행되는 감시자죠. 의자에 묶을 수는 없지만 생존자가 기절하면 죽음 게이지가 바로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쓰러질 때마다 25%씩 한 번에 차니까 주의하는 게 좋은데 대신 땅을 기어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박사는 에너지 양을 조절해 본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50이 넘으면 에너지 폭발 상태가 돼서 일반 공격 시 기절도 안 걸리고 판자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스킬들도 일부 강화가 되죠. 하지만 에너지가 100이 되면 과부하가 되어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스킬을 잠시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에너지 조절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는 내려가는데 채우는 건 어떻게 하느냐?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찹니다. 전방 직선 방향으로 빠르게 돌진하는 스킬이 있는데 에너지가 50 이상이면 돌진이 끝난 후 한 번 더 내려칠 수 있죠. 존재감이 차면 기를 모아 지면을 강하게 내려칠 수 있는데 그냥 치면 생존자가 트위스트 춤을 추지만 기를 많이 모으면 범위도 확대되고 데미지까지 입힐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50 이상이면 2단으로 내려칠 수도 있고요. 풀존재가 되면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50 이하일 땐 50을 채워주고
50 이상일 땐 50을 감소시켜주는 방식이죠. 짜릿한 액션 감시합니다. 다음은 파멜의 바퀴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바퀴로 변신하면 맵을 휘젓고 다닐 수 있죠. 가속 버튼을 누르면 더 빨라집니다. 바퀴로 생존자들을 칠 때마다 생존자에게 스택이 쌓이는데 변신을 풀고 생존자를 때리면 스택이 함께 터지면서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택 하나당 0.5 데미지를 의미하죠. 첫 존재감이 개방되면 원거리로 스택을 터뜨릴 수 있게 되고 바퀴를 사용할 때 옆에서 가시가 나와 범위가 넓어집니다. 풀존재가 되면 가속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고 변신을 풀 때 주변으로 가시를 발사해 먼 거리로 스택을 먹입니다. 잘할수록 정말 파멸의 바퀴는 감싸죠. 이렇게 덫을 던지기도 하는데 덫을 밟았을 때 기본적으로 속도가 느려지는 방식이지만 스택이 쌓였을 경우에는 스턴에 걸리게 됩니다. 다음은 나이아스입니다. 인어공주라 지나갈 때마다 계속 물을 흘리고 다니는데 생존자가 여기 있으면 안구에 습기가 찹니다. 벗어나면 7초 후에 다시 줄어들죠. 가두리 양식처럼 습기구역을 만들 수 있는데 만들어질 때 이 공간에 생존자가 있다면 25%의 습기가 추가적으로 더해집니다. 존재일 경우 50%가 차게 되죠. 습기가 누적되어 있으면 판자 창틀 모션 속도, 해독 속도, 출구 비번 속도 모두 느려지니까 되도록 공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끝까지 차게 되면 데미지를 입기 때문이죠. 나이아스는 작살을 던질 수도 있는데 생존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가드를 쉽게 만드는 용도입니다. 작살 던지면 무기가 없어서 공격 못하는데 대신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요. 미치코처럼 직선 방향으로 돌진도 가능합니다. 이 돌진에 생존자가 맞으면 습기가 차는 방식이고 던진 작살을 회수해서 보다 빠르게 습기 구역을 만들어낼 수 있죠. 울먹는 하마가 필요한 감시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원격의 감시를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새로운 감시 소식이 또 슬슬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잘 만들어줄지 또 걱정이 되죠. 근데 그 어떤 감시가 온다 한들 변호사 앞에서는 맥을 못 추리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의지와 상관없이 홀려서 따라오는 랭커들도 자주 쓰는 사기캠입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네, 그러면 다들 질변하시고요. 다음 영상은 조금 잔잔하게 지감지통을 찾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개바.